시축과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함께 또 알아보겠습니다. 황윤석 대표님, 내일장 좀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네, 제가 내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휴마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SD바이오센서가 급등하면서 재료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외 진단기업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뜨겁습니다. 코로나 확산, 원숙인 두창이 또 확대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주말인데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적 확진 자도 1,850만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 어제는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2,600명. 그다음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하고 확산 국면에 대해서 전환 인식을 촉구하는 발표로 한 바 있고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적게는 18,000명부터 많게는 지금 2,410명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실적이 호전되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SD바이오센서는 시총이 이미 1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지금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9% 급증했고요. 영업이익은 1,604%가 급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1분기에 작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총이 6,200억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시총 1조까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는 지금 1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실적 대비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목표가는 조금 주봉으로 보신다고 하면 여기서 22,000원, 4,000원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간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목표가는 22,000원 정도로 조금 낮춰졌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이하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오늘장에서 한 6%까지 올라갔다가요. 마감은 한 1%대로 음봉 전환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8,500원,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고 보면서 손절 라인은 16,000원, 목표가 22,0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태정 기자님. 네, 일단 뭐 최근에 시장 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IT와 이제 기술주들의 힘이 굉장히 좀 붙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라든지 향후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러한 지금 이번 한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영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이 대장주들은 여전히 좋지 못하지만 결국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사실 이제 전장 부분 쪽,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과 엮여있는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이 업황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분들의 이제 주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전방 산업에 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품들의 수주 공시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고용도 실적의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이 로봇과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의료와 이제 접목을 해서 카메이로라고 하는 이 의료용 수술 로봇을 지금 고용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반도체 검사 장비 거기에 이제 전방 산업 여기에 이제 의료기기 쪽까지 이제 굉장히 또 순환이 돌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이 조금 부진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부에서 이제 실적으로 저는 주가 또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가격이라면 저는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아직까지 지수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도 저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 12,000원 좀 짧게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20일 이평선까지 한번 상승, 16,000원을 목표가로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고영 오늘장 0.3%대 약보합권 13,4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목표가 15,000원, 손절 라인 12,000원으로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